순심이를 데려오고 나서 사랑이란 게 어떤 건지 좀 되게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게 됐고. 오빠가 내가 유기견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건너 자기가 유기견을 한 마리 입양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 해서 그때 도와준 게 구하나였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노래 기억해라는 노래도 같이 발표하고 그때 녹음할 때 오빠는 구하나 데려오고 저는 순심이 데려오고 그래서 녹음실 가기 전에 한강에 가서 애들 조금 놀게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데이트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서로 공통점도 있고 그러니까 더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. 순심이 바다가는 사진이다. 수영하는 거. 너무 이쁘다 이거. 혜민이라. 물 깨끗하다. 어머, 수영하는 것 봐, 순심이. 나도 젊고 순심이도 젊다. 진짜 젊다. 우리 모두 젊다. 순심이 입양하고서 조금 본격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봉사를. 아, 진짜 별거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마워하고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고 그리고 얘네들 막 뛰는 모습, 웃는 모습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저절로 웃음이 계속 나와요. 끝냄새나지? 사람한테 좀 친화적이고 목줄이 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제 혹시 입양 갈 기회가 생길까 해서 목줄 산책 훈련을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을까요? 그냥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.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